안녕하세요. 싸니까 좋고 믿을 수 있어서 더 좋은 인터파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정주환이고요. 저는 신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가방이 조금 오늘 피크닉 가려고요. 네, 되게 패션업으로 보이지 않나요? 네. 노란. 네, 노란. 둘은 되게 칙칙한데 네. 지금 상부 자체가 너무 화사해가지고 네. 일단 눈이 확 밝아진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저희가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두컴컴한 옷을 입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옷 때문에 이 제품 네. 색상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뭔가 확 들어오는 느낌도 들고 네. 사실은 노랑이랑 컬러가 그 여성을 상징하는 게 핑크고 남성을 상징하는 게 파랑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노랑은 약간 중성적인 게 있거든요. 중성적이고 조금 우리 아이들 그쵸. 그리고 애기들. 뭔가 밝은 느낌이 기분을 좀 더 한층 업되게 해주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딱 확 들어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네. 진짜 이제 봄, 입춘 다 지나고 이제 네. 날씨는 추워졌지만 봄이 다가오잖아요. 그쵸. 봄이면 개나리가 막 핀단 말이에요. 그럼 바깥에서도 노랑노랑 막 이렇게 다 노랑노랑 할 때 네. 진짜 이 담요 하나만 딱 가지고 계신다면은 조금 그 봄을 느끼는 게 기분이 네. 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딱 개나리의 봄, 이제 딱 3월 중순? 요즘에는 이제 뭐 시기적으로 날씨 때문에 이제 좀 늦어질 때도 있고 빨라질 때가 있는데 벚꽃도 피잖아요. 맞아요. 그때 나들이 가고 싶은데 네. 약간 두렵긴 해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그래도 나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벚꽃 딱 떨어지는 거 맞고 막 이러고 싶은데 정말 그럴 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벚꽃 축제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어디 우리 또 앉아 있거나 또 잠깐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또 치마 입으신 분들은 또 덮이고 가리고 맞아요,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담요인데 네. 그냥 일반 극세사 담요랑은 차원이 달라요. 네.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방수 매트 네. 담요이기 때문에 진짜 어디를 펼쳐놨을 때 뭐 네. 이제 풀밭이나 네. 아니면은 뭐 돌 이런 데다가 네. 해놓으면 젖어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그 밑에서 찬기가 올라오면서 맞아요. 자꾸 습기가 수분이, 지는데 그쵸. 방수 매트 같은 경우는요, 그 원천 차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뽀송뽀송하고 청결하게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앵그리버드 극세사 방수 매트 담요입니다. 우리 얼룩말님께서 눈부시다고. 맞아요. 우리 노랑노랑. 진짜 딱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둡게 입고 온 걸. 옷을 어둡게 입고 와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뭔가 확 사는 느낌. 그리고 네네. 앞에 지금 저희가 또 펼쳐놨는데 봄은 언제 와요? 그러게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 춥고 그런데 네. 일단 야외 나갔을 때 이렇게 딱 사실 큰 그 돗자리를 들고 다니기에는 버거워요. 맞아. 가끔 있잖아요. 잠깐 여기 앉았다가 우리 이동하자 그럴 때 앉기 왜요? 왜? 기억나는 왜? 게 있어가지고. 왜? 아 그래요? 잠깐 멘트 쳐주시고. 네네. 그럴 때 바닥에 앉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막 그 연애하는 그 커플들한테는 네. 남자는 괜찮지만 여성분들도 이쁘게 입는다고 치마 입고 왔어요. 네. 찬바닥에 앉힐 수 있겠어요? 아유. 아니잖아요. 제가 누워서라도 앉혀줘야죠. 그러셨구나. 아니 갑자기 또 터졌어. 아니야. 아니 진짜로 네. 정말 좀 과감하신 분들은 다리 무릎에 앉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게 맞아, 맞아. 사실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여자분도 나름 무게가 있는데 근데 고를 때 지금 보이시죠? 포켓 자체도 되게 휴대 자체가 되게 가볍고 편안하고 딱 들고 있는데 저희가 스타트할 때도 백이라고 딱 상징을 하고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네. 뭔가 나 돗자리 들고 다니면서 돌도 말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방처럼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휴대 자체가 일단 편하다는 거. 맞아요. 네. 진짜 일단 휴대 자체가 불편하면 가지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돗자리가 큰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접는 것도 일이고요. 그쵸. 피는 것도 일이고요. 네. 제가 아까 생각났다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지인들이랑 한강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네. 제 차에 이제 돗자리가 있거든요. 네. 큰 게. 근데 그거는 필 때 막 바람 불어가지고, 우와! 막 이러고 항상 막 그 주변 가쪽이죠? 가쪽을 돌이나 신발. 막 이런 걸로 막 했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좋아. 막 되게 즐기고 놀았어요. 네. 근데 돗자리 깔았다고 해서도 그 위에 덮을 만한 담요가 꼭 없죠. 필요한 거고 네. 돗자리 같은 거 접을 때도 나는 접어. 나는 접는데 계속 바람에 날려갖고 계속 펴져. 뒤집어져. 와 진짜 그거는 여자들이 잘 안 접잖아요. 그 돗자리 그쵸? 같은 거 남자가 네. 접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혼자 막 허우적대면은 내가 괜히 못난 애 된 것 같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근데 진짜 네. 그럴 때 진짜 이 앵그리버드 담요 같은 거 딱 해놓으면 그냥 탁 펴갖고 안